이번 에피소드의 주제는 아마존고입니다. 아마존고는 무인마트죠. 오토노머스 마트. 계산 과정이나 물건의 입고와 출고가 자동화된 그러한 종류의 마트입니다. 이걸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한번 이제 구현을 해보는 거죠. 마찬가지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구현할 텐데 굉장히 재미있는 주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상이고 그리고 점선으로 된 부분은 지하이고 차량을 통해서 이 초소형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내부를 쇼핑을 하거나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도 주문할 수도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구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적이 몇 가지를 정리하면은 일단 그이 뭐냐니까 첫 번째 사이즈가 기존의 그러니까 10분의 1 정도입니다. 그 기존의 이마트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 외에 뭐 홈플러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마트들 크기에 10분의 1 크기로 구현을 하고 대신에 기존의 마트와 동일한 정도의 매출 수준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레버니가 그러니까 크기가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고 해서 매출이 10분의 1로 줄어들어서는 안 되죠. 매출은 동일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다 동시에 지원을 해야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주문할 수 있고 오프라인으로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를 더 이제 기술을 해보면은 몇 가지를 더 할 수 있다 그러면 첫째는 일단 그 드라이브 인이 가능해야 됩니다. 드라이브 인. 이거 맥도날드 같은 거죠. 맥도날드처럼 차를 몰고 가서 물건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그러니까 사전에 주문을 해야겠죠. 미리 주문을 하고 지나치면서 드라이브에서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수령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구조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은 이제 스탁 같은 경우에는 오토노머스 해야 되죠. 오토노머스하게 스탁 인 해야 되죠. 엔업 그러니까 재고가 부족하게 되면 사람이 채우는 것이 아니라 기계 장치에 의해서 부족한 재고를 채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빠져나가는 것도 사람이 이걸 하는 게 아니라 기계 장치에 의해서 물건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괄적인 내용은 문서를 별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읽기 쉽게끔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됐으니까 이 개요를 한번 보시고 그리고 실제 우리가 하는 것을 이제 진행을 해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겠죠. 우리 뭐 상품을 이렇게 물류박스를 통해서 상품을 입고시키고 그리고 또 출고시키고 오토노머스 차량에 자율 차량으로 출고도 시키고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여러 가지 뭐 시스템적인 부분이 설명이 여기 되어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하셔가지고 그대로 우리가 지금 개발하고자 하는 작성하고자 하는 오토노머스 마트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미리 개요를 파악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자율 마트죠. 무인 자율 운행 자동차처럼 무인 자율 운영되는 그런 마트를 구성을 하게 될 텐데 특히 이제 ANA이 적용될 부분은 이 마트가 지금 우리 신도시 내에서 이제 가정을 해야 되겠죠. 우리 신도시 내에서 인구가 20만 명이잖아요. 20만 인구를 생각해야 됩니다. 20만 인구를 그걸 물건을 20만 인구가 소비할 상품들을 공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적재적소에 이제 분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로케이션을 결정해야 됩니다. 어디에다가 이 마트를 할 것인가. 그리고 로케이션, 그리고 사이즈, 그리고 뭐 기타 등등을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그러니까 우리의 가상 도시죠. 가상의 제주도에 있는 가상의 도시에서 20만 인구에게 그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대형 마트의 크기와 종류를 결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상품들도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게 나중에 편의점 머신하고도 이게 엮이는데, 그 편의점, 기존의 편의점을 대신하는 오토노머스 컨비니언스 스토어, 기존의 편의점을 대체한 무인 자율 편의점이죠. 거기서 다루는 상품들과 중복되지 않게끔 이것을 또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입고와 출고량을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양과 그리고 타이밍도 필요하겠죠. 언제 얼마의 양을, 어떤 종류의 양을 각 이 마트에다가 납품할 것인지를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셈션은 이거였고, 이게 이제 우리가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목적이 있으니까 위에 목적과 합쳐버릴까요? 요것을 이제 결정할 수 있는 ANN을 작성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그 ANN은 어떤 형태를 갖출 것인가? 인풋과 아웃풋을 한번 고려해 볼 수가 있죠. 인풋 같은 경우는 글자 크기가 조금 작네요. 켜놓겠습니다. 자, 인풋은 도시입니다. 우리 가상의 도시, 우리가 만든 도시고, 그리고 그 전에 우리 도시를 만들면서 그 로지스틱을 다 구성을 했었죠. 지난 에피소드에서 로지스틱 네트워크를 구성을 했었잖아요. 각 빌딩들 내부로 혹은 도시의 각 이제 격자 무늬의 도시를 따라서 움직이는 그러한 우리가 그것을 했었는데, 도시가 도시 형태가 이렇게 격자 무늬가 있다고 한다면, 잘 안 먹히네요. 안 먹히면 냅둡시다. 이와 같은 이제 도시가 있다 그러면 이 우리가 네트워크를 다 구성을 했으니까 물류 네트워크, 그 물류 네트워크이 인풋으로 들어가게 될 거고,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 그리고 인구의 분산이죠. 이것도 우리가 다 했었죠. 그러니까 도시에 관한 것들이 이번 에피소드,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작성하는 뉴럴 네트워크의 전제 조건이 가상의 도시가 이미 구성이 돼 있어야 되고, 그 로지스틱이나 인구의 분산 정도도 이미 결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인풋이 있고, 그리고 물건의 컨섬션도 해서 돼. consumption of product per citizen, 시민 한 사람당 이 소비하는 상품의 양도 이렇게 일단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전 에피소드에서 다 다룬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진행을 지금 한다고 가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 있는 에피소드들을 우리가 건너뛰었다고 한다면 지금 제가 드린 말씀들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제 첫 번째 A0죠. 제주 캠프에서 첫 번째인 요거 020, 요 파트는 에피소드 020부터 029까지의 총 10개의 에피소드는 반드시 학습을 하시고, 이어지는 나머지들 에피소드들을, 그 나머지들은 그냥 개별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마음에 드시는 거. 근데 이거는 공통입니다. 공통적으로 다 이걸 보셨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결정하는 것이 아웃풋이 되는 것이
위에서 언급했습니다만은 로케이션 등이죠. 로케이션 등이 결정되어야 되고 그리고 사이즈도 결정되어야 되고 로케이션 사이즈 그리고 재고의 입출고 이제 피부 방식을 쓰게 될 겁니다. First in, first out 방식으로 재고가 입출고 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체 이 도시 내 20만 인구의 도시 내에 산재하게 될 그쯤의 최적 규모의 옵티멀이죠. 옵티멀한 최적 규모의 옵티멀한 로케이션이나 사이즈나 피프 메커니즘을 결정을 하는 것이 아웃풋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 도시 내에서 이 마트들은 오토노머스한 마트들이 도시 내에서 운영이 되게 되겠죠. 기존에 이마트나 홈플러스와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똑같은 분량의 상품 양과 종류를 공급하면서도 크기는 10분의 1이고 그리고 직원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직원들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새로운 직원들은 투입이 되겠죠. AI 쪽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분들이 이 마트 시스템을 관리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번 총 앞으로 10번이죠. 10번인데 9번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실제 이걸 ANN 뉴럴 네트워크로 구성하는 과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